경희생의 13살. 네. 지금 우리 김 씨의 지금 큰아들. 큰아들은 손에 살이 조금 있습니다. 손에 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제 운동을 시킨다든지, 뭐 이제 이런 거를 시킨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크게 다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그러니까 위험한 종목을 시키거나, 이런 거를 만약에 이제 하시려 그러면, 그러니까 취미로 가르치더라도, 아이가 팍 하고 그냥 야! 하고 이렇게 밀었는데도, 아이가 중상 이상 갈수 있어. 그러니까 그 살은 좀 걷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차남자손이 굉장히 명석하다. 네. 명석하고 영특한데 막내자손인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눈치가 좀 재바르고 좀막 그렇다. 꼭왜 그러지? 눈치를 보고 막 이러는 것처럼 눈치가 굉장히 재발라. 촉빠르고. 응? 강도야? 아주 대박이네. 아주 엄청난 자손을 낳아놨네요.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나 같으면은 다시 도로 집어넣든지 뭐 무슨 수를 해야 될것 같은데 방법이 없네? 어? 그럼 언니가 저 뭐야 누나가 커가지고 나이가 차이가 많아가지고 저기 하겠다. 힘들겠다. 돌봐주죠, 제일 많이. 괴롭겠다. 어? 그리고 칼, 그러니까 얼굴에 칼을 댈 수거든? 얼굴이나 몸에. 근데 뭐 오래 들어가지고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은 동지 지나기 나 전에 바로 하는 게 좋겠어요. 뭘 하든지. 응? 응. 하면서 다른 것도 같이 해도 좀 좋겠고. 근데, 돈복이 크게 없어요. 이자손이. 저희의 네. 그러니까 상을 조금 바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랬으니까 얼굴을 수술을 하면 낫겠다. 전문가와 상담을 해가지고, 예쁘게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어. 하는 김에, 투자하는 김에. 구타라는 것도 아닌데, 뭐. 예쁠 거야,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만인간이, 이게 자꾸 인간들이 치고 드는 형국이거든요. 이렇게 밀려가지고, 쓸려가지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기스를 내고, 자꾸 갚아버리는 형국이야. 돈도 마찬가지고.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집안에, 지금, 이 우리, 나라천 대주가, 사주가 원체 화려한 사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아니 근데 진짜로 근데 뭐 먹어요? 뭐 드셔야 되죠? 뭐 저희 좋은 거 먹어요? 애기 아빠요? 예? 저요? 예? 둘 다? 애기 아빠는 되도록이면 뭘 많이 해주려고 하고 뭔데? 그 뭔데? 뭐 집에서 그냥 쌍화탕, 경옥고 이런 걸 만들어줘요. 만들어주고 사실은 여기를 올 그냥 빈손으로 오기 그래서 뭘 해갖고 오려고 했었는데 해가 꽃이지. 매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네. 잘안 갖고 오셨네요. 그거 가지고 오셨으면 제가 많이 울 뻔했는데. 매길 사람이 없어요, 제가. 56인데, 9살. 13살에. 제가 44살에 애를 낳았거든요. 저도 아기가 생긴지 모르고 있었는데, 진짜 대박이네. 내가 낳았어요. 경호고? 경호고랑 부끄럽네. 봐봐 말해봐 경호고랑 그냥 한의원에서 좋다는 보약 같은 걸 좀, 네, 집에서 만들어주죠. 한의원에서 만들면 너무 비싸고. 어떻게 만들어요?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냥 이렇게만, 그 재료를, 경호고에 관련한 재료를 몽땅 사서, 하나는 사서 이제 집에서 옥후에 해서, 옥후. 네, 옥후에 해서, 그리고 일이 조금 복잡하지만 해놓으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환으로 만들어요? 아니요, 떠먹게 아, 만들고, 떠먹게. 쌍화탕은 그냥 애그로 해서 발라가지고 애그로. 아침에 출근할 때 제가 먹을 만큼 아침에 해주죠. 그러니까 몸은 아직도 젊은 것 같아요. 딸 앞에서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아빠가 몸은 참 젊은 것 모든 걸 아는 나이예요. 같아요. 지금 되게 내 몸은 모랄 젊은 것 서른이거든요. 같아요. 몸은 정말 젊은 것 같아요. 저보다 4살 많지만, 젊은 청춘 같아요. 대박이다. 엄마를 본받아서 이제 저기를 하면은 이제 신랑한테 그걸 먹이는 거야, 알았지? 응? 그래가지고 자수만대에 이렇게 다, 나라 국가에다가 이렇게 이바지하고, 어? 아니야? 그럴 생각이 없어? 네.
해외를 좀 다녀오지? 해외요? 응. 갔다 왔었어. 갔다 왔어? 네. 언제? 재작년? 재작년? 네. 한 번 더 갔다 오지? 해외에. 너무 복잡해 보인다. 네, 맞아. 얘가 지금 공무원 시험을 쳤다가 아깝게 뭐 1점, 2점 요렇게 해갖고 지금 3번, 4번을 떨어지니까 조금 거리를 이렇게 좀 시간을 두고 한 번만 더 갔다 오지? 갔다 와서 한 번 더 7점, 8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가 네. 됐었는데 운이 들었어가지고 얘가 무슨 굉장히 좋은 경사가 있었는데 놓쳐버렸구나. 뭐야? 싸우려고? 네? 몸 푸는 거야? 해보자고? 한 번 더 갔다 와. 머릿속이 너무 어지럽고 지금 막 끄트머리 들어가지고 애가 상해. 그런 상해 있어. 내가 관상을 공부한 사람은 아닌데 우리 저기 공주자선을 보니까 막 그래. 지금 저도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 돼. 될 거야. 한 번만 나갔다 와. 나가서 좀 이 맑은 기운 쏘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너는 한 진짜 네가 애 다 낳는 것처럼 막 그렇구나.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몸이 조금 안 따라주니까 네. 얘가 뭘 좀 많이 네. 또 대상포진 때문에 제가 네. 병원에 입원을 몇 번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케어를 꼬맹이 케어를 좀 많이 하고 또 얘가 애인이자 친구이자 신랑이자 딸이자 저한테는 그런 의미의 애거든요. 그런... 다 포기하세요. 그냥 딸일 뿐이에요. 네, 그쵸. 신랑 좋은 거 다 먹이고 뭐 그러면서 뭐 신랑이다 뭐 의지를 왜 여기다가 해요? 그쵸. 저도 그래. 너무 심하게 하시는 것 같으네. 일상생활이 딱 보여요. 얘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얘가 해외를 나갔다 네. 오면 좀 나갔다 오도록 조정을 네. 해가지고 시간을 좀 주세요. 네. 얘가 혼자 무슨 뭐야? 거의 얘가 거의 독박인데 애가 제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얘기인데 네. 왜 내가 이 마음을 아냐면 우리 신우가 그러니까 내가 늦둥이가 저 5살이거든요. 네. 그 큰 애가 13살이잖아. 근데 시댁에 있단 말이야. 작은 애가 이제 내가 구슬하러 댕기니까. 그러니까 애가 처녀인데도 우리 애를 봐줘야 돼. 엄마가 무릎이 아프니까, 시엄마가 무릎이 아프니까. 어떨 때는 아프면 병원에도 데리고 가야 되고, 꼬모꼬모꼬모꼬모 하면서 이제 다니니까 막 그런 게 있어. 하고 내가 그 마음을 알아. 근데 우리 13살짜리도 5살짜리가 이제 한 번씩 집에 오잖아. 그러면 굉장히 내가 나도 모르게 힘들고 몸이 아프고 이러니까 좀 놀아줘라, 놀아줘라. 이것 좀 해줘라, 저것 좀 해줘라. 그냥 깊은 반성을 하면서. 케이스가. 맞아. 닮았다. 저도 그래. 답답하겠다. 진짜 힘들겠다. 환장하겠다. 짜증은 좀 덜 내세요. 그리고. 네. 예? 네. 왜 이렇게 짜증이 많아? 애가 무슨 죄라고? 첫째로 태어나가지고 부부금수 좋아갖고 그리고 경호권이랑 이런 거 매겨가지고 그래. 둘이서 그 책임을 져야 되지. 왜 애보고 책임을 지라 그래가지고 그래. 네. 이거는 널리 유용하게 저 자손이 없는 양반들한테 이거 비법 전수를 좀 할게요. 네. 다른 거 궁금하신 거? 내년 저희가 지금 네. 시댁에 조금 네. 복잡한 집이 예를 들어 집이 네. 있으면 그 집에 지분이 좀 작은 아버지들이 두세 분이 같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제사도 안 모셨고 네.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이제 와서 네. 그 지분에 대해서 달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가 요즘에 조금 속 시끄럽거든요. 속 시끄러운데 네. 지금 대주님도 그렇고 기주님도 그렇고 내년에 네. 손해볼 수도 아니고 네. 근데 손해볼 수가 아니에요. 아, 네. 그게 적당한 선에서 그냥 대충 해결 보세요. 손해날 일이 없어요. 그 내년에 좋은 수거든요, 또. 두 분 다 쌍으로 좋은 수예요. 내년에 저희가 만약에
장사라든지 이런 거 다 좋아요. 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그 저 우리 저 막내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제 그 공장이 문을 이렇게 의학적으로 닫았을까요? 의학적으로 아니요. 근데 이제는 생기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나이가 제가 50 지금 두 살인데 어떻게? 그러게요. 어떻게? 생길 것만 같아요. 에이 하는데 임신하고 오실래요? 조심하세요. 네. 또 보입니다. 선생님 너무 선생님 보시기에 맞을 것 같지만 갑자기 얼굴이 달아올랐어. 아 그래요? 네. 큰일 납니다. 네, 진짜 큰일이에요. 그럼 이제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임의적으로 이제 의학적으로 네. 이렇게 좀 닫아 주셔도 이제는 여한이 없지 않으실까. 네, 저희 뭐 그렇게 애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잘 제가 딱 돌았을 때 저는 별로 막 그런 그게 아니거든요. 어머 환장한다. 진짜. 딸 앞이라서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네. 인증하다. 뭐 본인은 뭐 아닌데 좀 그런 편이에요. 저는 딱 좀 이렇게 뒤로 하는 거 아니요. 그거 하는 거 좀 돌아서려고 하죠. 왜냐하면 밑에 애들도 있고 막 신경 쓰이고 아우 더워라. 네 선생님. 아우 괜찮아. 다가 놀래요. 알았지? 다녀와. 응. 시간을 좀 많이 가져. 많이 가져가지고 엄마 아버지한테 엄마가 충분히 좀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으니까 네. 아 자꾸 이러시길래 아 저는 자꾸 이렇게 하시니까 그럼 선생님이 수술 오래 하면 괜찮아요? 네 하는 게 낫겠죠? 네 네 하고 딱 예뻐져가지고 딱 여행 갔다가 딱 와가지고 다시 하면 내년 수에 합격. 네. 너무 감사해요. 조심하십시오. 네.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선생님. 아,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한테 오기를 제가 너무 잘했어요. 네. 너무 감사해요, 네. 진짜. 네. 더 이상 이제. 네. 예, 아셨죠? 네. 네 오늘의 알겠습니다. 팩트는. 네. 자, 이제 그 공장을 다 의학적으로다가 이렇게. 네. 그거는 신이 못 막아요. 네. 아주 그냥 스침해도. 이제 아주 그냥 28 청춘이야 아빠가. 네 몸이 젊어요 아직도. 진짜 너도 참 제 많은 인생이다. 얘가 갔다 오고 하면 잘 되겠죠. 얘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환경이 안 따라주는데 뭐가 돼가실까. 애엄마로 타고 앉았는지. 네 잘하도록 할게요. 그럼요. 네. 다 봤어요. 내가 조금만 더 말하면은 우리 공주 내가 우리 자신이 있는데. 아니야.